사단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행동밖에 아니야. 그렇죠? 행위주의. 왜 따먹게 됐느냐?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뭐를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미 뭐가 바뀐 걸 죄라 그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버리고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죄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이 간음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자하고 남의 여자하고 자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간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네 생각 속에서 간음했으면 그거는 간음한 거나 다름이 없다. 왜? 벌써 생각했을 때부터 내 유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쁘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너의 유전자를 내가 본래 만든 상태로부터 변질시켰다. 그게 죄죠. 그런 거지. 남의 여자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려가지고 같이 자다. 그거는 도덕적으로 죄라는 거고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유전자의 변질. 그 변질의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로 선택해버려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뭐나 다름없어요. 불효지. 하나님은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데 우리가 죽음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사단은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여기에 입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사단이 또 거짓말해서 그거 따먹어봐야 절대로 죽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거 따먹으면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뭐예요? 없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구나. 먹어도 죽지도 않는 거를 묵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게, 심지어는 뭐 얄미롭기까지 해. 그러니 안 죽는들인데 뭐.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 이거. 그것이 죄다. 이 차원은 굉장히 유치한 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것부터 한번 이것이란 게 뭐냐? 사단은 어떻게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시켰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오해시켰냐. 일단 그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에서 스트레스가 출발한다. 스트레스가 출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는 결국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의 뿌리다. 사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아무리 미운 짓 하는 놈을 만나도 그리고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내 마음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미운 거야. 그럼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그러나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미운 짓 하는 놈은 미운 거야. 미운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물건을 훔쳐갔으면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은 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옳다고 난 생각해. 그러면 당연히 미워하는 거 당연하죠. 그럼 미워한다는 것은 뭐 스트레스가 아니요. 스트레스. 미워하면서 동시에 뭐 해요? 분노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하여튼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스트레스 받다가 일평생 스트레스 받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스트레스의 인생, 질병의 인생, 죽음의 인생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끄집어내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러니까 네가 미운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안 미워할 정도가 되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 누구께 됐어요? 하나님께 됐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을 성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선 뭐예요? 구원이야. 그래 놓고 뭐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은 이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나쁜 놈들을 그냥 구원해 주다니. 자꾸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건적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 뭐요? 성숙. 그러면 얼마나 성숙이 잘 됐냐를 어떻게 잘 조사해 보고, 체크해 보고, 이놈은 구원받을 만큼 성숙이 뭐예요? 잘 됐구나. 자꾸 우리 인간의 사회야, 그거는 인간 세상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 과일 농사 지으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사과 다 따가지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잘 생긴 놈, 상품성이 있는 놈은 백화점으로 보내고. 못생긴 놈, 뭐예요? 뭔, 폐기 처분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는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하고 먼저 구원한다는 개념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착한 거예요. 착해요, 안 착해요? 무조건 하고 아직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여튼 구원부터 했다. 그러면 어떤 놈이 되는 거예요? 싸가지. 싸가지 없는 놈이 되죠.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 욕먹을 것을 뭐예요? 각오하고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덕적 우리의 그 성질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방어를 하고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항상 무슨 걱정? 내가 충분히 성숙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뭐예요? 아니 나는 천국이 뭐 필요 없어. 나 포기하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질문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저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시켜서 입력을 시켰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요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대개의 경우 이거를 설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다. 그 다음에 말 안 듣더라도 제가 많을지라도 뭐예요? 사랑한다. 사실상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뭐예요? 더 돌보고 그래서 그래야만 더 변질이 심하게 된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키려면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안 들어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누구 이야기에서 우리가 봤습니까? 가인. 그 가인을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인에게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뭐요 못하도록 해서 자기의 수명을 다 살게 해서 그 죽기 전에 가인이 자기 품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가인이 다시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선택.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유 선택. 그래서 이제 그 이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부딪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든지 강제하지 않고 선택하도록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사랑은 그 선택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예요? 참으시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선택권을 안 줬다면 하나님 참을 필요 없죠. 다 즉결 처분하면 돼. 그렇죠? 사단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언젠가 사단도 뭐예요? 다시 돌아. 그런데 사단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아니까 기다리는 분이다. 왜? 가만 없어 사단. 안 돌아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알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걔는 안 돌아와라는 것을 알아도 뭐예요? 사랑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니 걔는 아무리 사랑 줘봐야 안 돌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럴까 봐요?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 차원을 넘어선 이성적 차원을 초월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신학자들은 자꾸 논리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런 거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 선택권을 인정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명령을 했는데 네가 잘 순종하고 지킨다면 잡아준다.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죠. 알아. 그게 강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 우리가 자유 선택권.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증거를 찾아내야 돼. 성경에서.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유 선택권을 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성경에서 봐라.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신 분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아주 동산이 넓어요. 넓은데 각종 나무가 있어. 각종.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여기에 이 번역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부족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려면 우리가 킹 제임스를 보면은 여기 보면 동산 중앙에는 그렇죠? Tree of 뭐요? Tree of knowledge. 예. 지식의 나무라는 말이에요. 지식의 나무.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더라. 동산 중앙에는. Tree of 뭐예요? Life. 생명의 나무. 그 다음에 Tree of 뭐예요? 예. Knowledge. 지식의 나무. 지식인데 뭐를 아는 지식이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러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뭐 무슨 차이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뉴스타트라는 8가지 기본 여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것이 잘 구비되고 거기다가 무엇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유전자는 회복된다. 그래서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그 지식 가지고 그거는 올바른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다고 병 나요? 그것을 살아야 돼. 그것을 살게 할 때는 뭐가 필요해? 생명이 들어와서 실제로 나를 살게 해요. 그렇대. 이상구 박사 강의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자, 우리 삼겹살하고 한잔 하러 가자. 그럼 또 병 나을 리가? 그건 지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서 자꾸 끝나요, 신앙을. 신앙은 지식에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신학 박사들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것은 성령이야.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팔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유전자를 실제로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지식은 생명 빠진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알면 지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안 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을 안다고 해서 생명이 따로 없거든. 특히 우리가 현미밥도 먹고 채식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맑은 공기도 쐬고 물도 마시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해요? 아,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자 이제 조건 없이 용서하자.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인격 대 인격의 교감이 있고 그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네. 사랑,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도 힘내. 그러면서 야, 너 오늘 뭐 먹고 싶니? 해서 사랑을 주면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 힘을 받는 것보다는 엄청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요. 그 힘, 그 생명. 그래서 자 여러분,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의 차이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이 지식의 나무만 선택하고 생명과 나무를 그들도 보지도 뭐요?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나무만 먹어라? 생명과 나무를 먹고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먹지 말라 하는 말이 그 말이다. 지식만으로는 생명은 없어.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하고 결국 병들고 죽게 돼. 그러니까 생명. 예,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를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생명나무만 먹고 지식은 먹지 말라라는 말이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면. 먹지 말라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나한테 뭐요? 혼날 것이다 라는 뜻은 뜻일까 아닐까? 아니야. 아, 맑은 물을 마시고 술은 먹지 말라. 아, 그러면 술 먹으면 하나님이 간을 나쁘게 만드실까? 아니죠. 그 술 자체가 내 간을 나쁘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했나 안 했나? 안 했지. 그러니까 벌 받아야지.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후닥닥 생각해버려요. 자, 그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선택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생명과 나무만 먹어라. 지식의 나무는 뭐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선택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따먹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아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시지 않는 것만 봐도 아, 네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따먹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너는 생명을 뭐요? 잃었다. 이 유전자는 이제 변질될 것이고. 근데 나는 네가 그걸 선택해도 네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어떻게? 다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줘서 너를 다시 살리겠다. 그런 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먹으면 혼날 줄 알아라. 먹으면 내가 벌을 내리리라. 그랬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무슨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 말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무슨 말입니까? 아, 이 동산에 나무가 한 200종류의 나무가 있다. 200가지나 되는 이 진짜 맛있는 과일들을 네 입맛대로 네가 뭐예요? 먹을 수 있다. 자, 그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안에는 뭐도 있어요? 지식의 나무도 있잖아. 하나님이 지식의 나무 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빼고라는 말 안 했어. 빼고라는 대신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 모든 나무야. 이 동산에 지금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어떻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있으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 선택권을 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안 준다. 하여튼,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딱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먹고, 이거는 뭐예요? 먹으면 안 돼. 내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듣는 경우에는 혼날 줄 알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는 말은 나는 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 하는 선택권에 대해서는 너한테 뭐예요? 일임했다, 이 말입니다. 있지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권을 너한테 뭐요? 줬다. 근데 있잖아. 근데 있잖아. 자, 너한테 선택권을 줬다. 그런데 내가 내 의견을 좀 말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뭐예요? 먹지를 말라. 왜 먹지를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한테 자유 선택권을 전적으로 부여했지만, 죽고 싶거든? 그거는 먹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하지 뭐요? 않는다. 네. 자, 됐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류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류 삼성 그룹에 들어가서 한 3, 4년 일 죽으라고 하다가 아버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승진하고 뭐 이래 이런 것만 인생이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뭔가를 내가 좀 알기 위해서 삼성을 관두고 아버지 제가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환영이야. 한국 부모들은 펄쩍 뛰겠지만 저는 대환영이야. 대환영.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나 한 기간은 얼마나 잡냐? 짧으면 2년, 길면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좋았어. 그래서 너 정말 내 아들답다. 그냥 출세 뭐 이런 것만 원하지 않고 세상을 댕기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아빠는 네가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그래, 아빠 돈 1,000만 원 비용에 써라. 그래 놓고 이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든지 모든 나라를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여행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맡긴다. 그러나 북한은 가지 마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북한 가고 안 가고는 아빠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너의 선택에 맡긴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독재적으로. 이 동산에는 200가지 종류의 이 과일나무가 있는데 199가지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먹으면 뭐예요? 안 되라는 뜻은 아니라. 요거를 근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자식 교육도 이렇게 시켜요.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시켜요? 엄마 말 안 들을래? 죽고 싶어 너? 용돈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선택이 너 선택이다. 라는 시계 교육을 오랫동안 시켜왔지만 앞으로는 부모들이 그럴 수가 뭐예요? 없는 시대가 벌써 도래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뭐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 영원히 좌지우지할 것 같았죠?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딱 정리를 하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왜? 생명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렸으니 죽지.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자, 여기서 이제 사단이 뱀에, 그렇죠? 뱀 나옵니다. 그렇죠? 뱀을 가장해서, 자,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뭐예요?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벌써 서곡이 어떻게 나옵니까? 벌써 이 첫 줄부터 뱀이 어떤 간교한 방법을 써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가를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교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그렇게 간교한지. 이게 여기서 뱀이 이야 이렇게 간교하구나를 못 찾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리 읽어봐도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 오세요. 여러분 잘 오세요. 자, 여기서 간교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간교한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그렇게 간교해요? 확 뒤집어 버렸어. 확 뒤집었어요. 하나님은 사실상 뭐라 그랬는데, 이 동산에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뱀, 사단은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렇게 맛있는 나무 종류가 200종류나 나는데 하나도 먹지 말라 카더냐. 자, 요게 간교해요. 왜 간교해요? 그렇죠. 뭔가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뭐요?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아닌 것을 완전히 뒤집어, 100% 뒤집어가지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바람이 났어.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 근데 아버지를 꼬시는 여자가 아들을 꼬시려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엄마는 너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이지. 그러면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 생각할까요? 관심 없기는 없어.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사단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선택권을 주지, 뭐, 자유선택권을 주는 분이 뭐요? 아니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질문이다. 맞죠? 예. 하나님은 완전히 100% 자유선택권을 줘서 모든 나무라 그랬는데, 사단은 와서. 이렇게 맛있는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뭐요?
먹지 말라고 그런다면서 이럴 때 여자는 헷가닥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뭐라고 했다. 하하, 뱀아,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래도 그 무슨 질문이 그런 그 따위 질문이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나무를 뭐요?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 그러면 사단은 가야 돼. 실패한 거야. 그런데 여자가 이게 이제 상대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여자는 이 말장난이 좋아요. 예. 예.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이런 기분을 내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래서 이 단어의 선택 그다음에 억양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남자는 거기서 그냥 불쌍하게도 놀아납니다. 그래서 꼬실 때는 꼬시고 또 얼음장 놓을 때는 왜 그런데? 자, 근데 여자가요. 살짝 삐뚤잡혔어요.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여자가 자기 생각이 살짝 들어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자. 동산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자, 요 한마디, 동산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예, 네,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서 벌써 이 여자는 속아 넘어갔다라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뭘 보면 나타나요? 첫째, 하나님은 동산 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라 그랬는데 여기 모든이 빠져버려서 세상에 모든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선택권을 주시지 뭐요? 않았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뭐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자유선택권이 없다는 없다는 뜻은 바로 이겁니다. 먹을 뭐요?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먹을 수 있다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별로 큰 차이는 안 나오는데 예, 영어로 하면 we 뭐요? We may eat. May eat는 무슨 말이에요? 승인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May eat가 뭐냐면 군대 가면 식사 전에 뭐예요? 차렷!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식사해도 좋다는 말을 뭐라고 하죠? You may eat.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허락주의가 돼버렸어. 자유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네, 허락한 하나님. 동산. 그래서 우리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따먹어도 됩니까?
그것은 뭐를 원하는 질문입니까? 허락.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You may eat. 허락한다. 자, 벌써 이렇게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모든을 뺐고, 이건 뭐예요?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동상 가운데 있는 열매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지식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뭐예요? 말고 만지지도 뭐예요? 말아. 아니 만지지도 말라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 중에 중요한 모든 뭐 이런 거는 빼고 또 하나님의 하지도 않은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말 다 첨가. 여기 이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세 번째 실수예요. 그 다음에 그래 놓고 혹 죽을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몇 군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 여기 혹 죽을까 하느라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이 빠지고 그러니까 수두룩한 게 이것만 해도 벌써 뭐예요? 죄야. 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하고 섞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한 대로 믿지를 뭐예요? 아는 거죠. 이게 죄요. 여기서 여자가 벌써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아주 좀 굉장히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무슨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근처도 못 가게 하더라고. 왜? 그 너무 가까이 가면 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에게 자유선택권을 주시지 않는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알겠지? 이런 분으로 인간이 오해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생명을 주는 거지 생명나무를 등을 돌리고 지식의 나무를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 것이 그것이 옳은 말이에요. 진리. 자, 여러분. 그냥 여자는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요것만 봐도 벌써, 요까지만 봐도 뭐예요? 이미 인간은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오해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러면서 유전자는 이미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정상으로 안 돌아가냐? 그게 질문입니다. 그렇죠? 응. 왜 안 돌아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 봐야 조금씩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 배운다고 해서, 기도 몇 번 한다고 해서, 뭐 교회 한 몇 년 댕긴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 꽉 찹니까? 안 차죠. 계속 교회 나가도 저 배기 싫은 집사 때문에 말이야.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진짜로 그 사람이 외부적 환경이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면에도 완전히 변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찬다면,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휘까닥 변하죠. 휘까닥 정상으로 가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한, 사단이 아직도 우리에게 뭐예요?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꾸 시시각각 그 사단의 조건적인 생각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뭐 그런 새끼가 있냐는 둥, 세월호 뭐 선장 같은 놈 죽여야 된다는 둥, 최순실이 같은 년은 뭐 쬐야 된다는 둥, 이런 교회 댕긴다면서도 뭐예요? 그런 조건적인 습관, 그것이 잔재가 남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확 정상으로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가면, 그동안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바뀌어 안 바뀌어? 내면적 환경도 바뀌어 안 바뀌어? 이제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짓을 더 이상 뭐예요? 할 수 없어. 사단은 게임 오버야.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환경은 100% 무조건적 사랑의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외부적 환경 설악산보다 더 좋다고. 새로운 에덴의 동산. 그러면 유전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리의 그 죗된 본능, 그 뺑아리가 코치에서 조금 큰 거 물면 토끼는 그런 본능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되고, 그 쥐도 더 이상 벚꽃 향기를 맡아도 더 이상 부들부들 떨리지가 치료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갑시다. 그래서 죽을까 함이라 그랬더니, 아, 사단이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지식의 나무의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뭐처럼 되어? 신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네. 너희도 신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죽지도 않은 거를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사단이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식의 나무를 뭐요? 먹었다고. 내가 죽었냐? 안 죽는다고. 너희도 안 죽고. 그리고 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어가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됐어. 그러니까 인간도 뭐야? 그러네, 진짜. 그러면 뭐요? 우리도 이거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던 인간이 누구 말을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사단의 말을 믿는. 그래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다. 너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오해하니까, 이제는 뭐 잘못하면 벌 줄 것 같고, 스트레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날이 갈수록 변질의 변질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왕년에는 950년을 살던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이제는 100살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 하는 그런 인간으로 퇴화되어 있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자, 뭐, 이 설악산 환경이 에덴의 동산만큼은 안 좋은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뭐예요? 몇 배로 난 건 그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네. 자, 여기서 잡시는 건강식도 서울서 먹었던 그 옛날 음식보다는 훨씬 나고. 그래서 이런 외부적 환경도 개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뉴스타트에 와서도 좀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강의 시간에만 반짝했다가 또 강의 시간 지나서 내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있으면 또 이상한 문자가 와가지고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죽고 말 인간이야. 죽어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뭐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무조건 생명을 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네. 부활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상구야, 좀 믿어줄래? 믿음만 주면 된다고.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고, 이 말을 못 믿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아빠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엄마는 일찍 죽어 버렸어. 그래서 고아로서 나중에 커가지고 조폭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 아빠는, 아프리카의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그 기름 많이 나가지고. 거기 가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한 번도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정보원들을 풀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돼 있나, 그걸 찾아냈어. 그래서 이제, 누굴 시켜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 억만장자가 너 아버지야. 너에게 모든 상속을 다 준단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 맞는 말도 못 믿어. 그렇죠? 못 믿어. 그 어떻게? 증거 대라 이거지. 뭐를 해봐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야 믿을 수 있어. 둘이서 만나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뭐요? DNA가 일치한다. 그러면 근데 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DNA 검사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DNA 검사 정도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DNA 검사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게? DNA 검사보다 더 확실한 거. DNA 검사는 틀릴 수도 뭐요? 있어요. 틀릴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DNA 검사보다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 DNA 검사보다도 더 믿을만하고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DNA 검사보다 더 확실해. 왜? 그 하나님 말이니까. 거짓말 하는 분이요, 안 하는 분이요? 안 하는 분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제일 확실해. DNA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만약 여러분 그 조폭이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버님은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뭐예요? 와, 그래서 모든 재산은 너한테 넘기겠다. 이제 그 아버지는 지금, 벌써 100살이 돼서 이제, 문 열어로 이제
죽어가면서 드디어 만나서 DNA 검사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뭐예요? 찾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00일 때 찍은 사진이 아버지 지갑 속에서 나와.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돈을 네가 어떻게 쓰든 그거는 너의 뭐예요? 선택이다. 그러나 이 돈을 좀 의미 있게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나는 한이 없겠다. 그래서 그 조폭이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폭 생산을 청산하고 정말 그 돈을 의미 있게 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다.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참 저는 지난 벌써 한 2년 조금 지났고 동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았던 것보다 더 깊고 알아갈수록 더 기쁘고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 박사님 지치지도 않냐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얘기를 하면 더 힘이 나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얘기는 사랑 얘기야. 이런 사건 얘기가 아니야.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특성. 그렇죠? 그거를 볼 때 우리는 감동받는 거예요. 자, 그 감동으로, 여러분, 그 감동. 그래서 뉴 스타트는 감동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감동받으시고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